조계측의 시행은 2014년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신규 지정 계획 공고에 의거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본 센터는 1인 창조기업의 사파 공간 및 비즈니스 창출 지원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의 수익 창출 및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이 되었습니다. 본 센터 운영을 위한 추진 체계로는 관리기관인 중소기업청, 또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 그리고 주관기관은 경상북도입니다. 그리고 운영기관과 참여기관으로는 경북 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전적인 1인 기업들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꼭 수행을 하면서 늘 우리 중소기업 중기청, 또 우리 경상북도, 그 외에 우리 관련 기관과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이 중소기업으로서의 기반을 튼튼히 하여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정과정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보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가 개소를 하게 돼서 경상북도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큰 호응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전국에 사업자 등록증이 약 한 360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80% 이상이 3인 미만 사업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가 활성화되면 청년 창업뿐만 아니라 청장년층까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청년 CEO 혹은 장년 CEO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시대의 첨단 총아인 1인 창조기업의 부흥을 위하여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경기도와 함께 가장 많은 연간 220여 개 팀 정도의 새로운 창조기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중소기업청과 함께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가 개청됨으로써 저희들이 하고 있는 청년 장년 창업센터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남으로써 우리 지역의 청년 창업 그리고 장년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리고 창조경제의 부흥에 이바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